네, 안녕하세요. PSPS 손윤석 원장입니다. 요즘 제가 병원에서 코어 수술 상담을 하면서 최근에 갑자기 많이 보는 그런 아이돌 사진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아이돌 그리고 연예인분들 사진을 가지고 오시지만 신인급 아이돌의 사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경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누구인지 엄청 궁금해하실 듯한데요. 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뉴진스의 민지입니다. 눈 성형 상담시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이제 코 성형 상담시에 많은 분들이 민지씨의 사진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뉴진스, 민지코의 어떤 점이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민지씨의 코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모습을 보면 이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코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콧대 코끝 라인은 직반버선 라인, 직반 라인인데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버선 라인, 반버선 라인처럼 콧대 코끝에 라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화려하지만 그만큼 좀 인위적이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날 수 있는데요. 민지 씨의 코는 직선에 가까운 직반 라인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직반 라인은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코 라인입니다. 그리고 콧대, 코끝은 모두 높은데요. 콧대의 시작점, 콧대에서 가장 낮은 부위가 속눈썹에서 쌍꺼풀 라인 정도로 적절한 위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상적이라고 하는 위치보다는 약간 낮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점이 살짝 낮은 것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의 시작점은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에서 높은데요. 동양인에서 특히 얼굴 구조가 평면적인 경우에 이 콧대의 시작점이 너무 높으면 어색하고 아바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환자분들이 먼저 꺼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코의 시작점을 너무 높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사실은 제가 상담하면서 조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콧대의 높이보다는 코끝이 좀 더 오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민지 씨 역시 콧대 코끝이 모두 높지만 특히 코끝이 정말 오똑하게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 밑선과 입술선이 이루는 각도, 비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00도에서 105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정상 범주 내에서 약간 넓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비순각 각도가 넓으면 정면에서 코가 들려 보이는 들짠코, 짧은 코가 되고요. 이 각도가 좁으면 코끝이 처져 보이는 화살코, 긴 코가 됩니다. 그리고 코가 약간 짧으면 좀 더 어려 보이는 인상이 되고 코가 길면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이 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코는 지속적인 움직임과 중력의 영향으로 코가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예전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마귀 할멈의 코를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뉴진스 민지씨의 코는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이가 정상 범주에서 약간 짧기 때문에 좀 더 어려 보이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민지씨의 코는 코끝 바로 아래쪽 비주 윗부분이 조금 내려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 코가 많이 짧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인프라팁 로뷸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또 예리한 환자분들 중에서 이 부분을 꼭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너무 없어서 비주가 너무 일자로 떨어지게 되면 뭔가 어색하고 이쁘지 않은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옆모습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인중 윗부분, 비주의 시작점이 앞쪽으로 나와 있어서 인중이 거의 위아래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비주의 시작점이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 입이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있어 중안면부의 입체감이 살게 됩니다. 코 수술을 할 때에도 가능하면 이 비주의 시작점을 앞쪽으로 전진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옆모습만으로도 볼 게 참 많죠? 자, 그럼 이제 정면을 볼 차례입니다. 정면에서 볼 때 민지 씨의 콧대가 그렇게 얄쌍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 넓은 편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콧대가 넓으면 얄쌍하고 세련된 느낌은 없을 수 있지만 대신 확실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간혹 이렇게 넓은 콧대를 원하시는 여자분들이 계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좌우폭이 조금 더 넓은 남자용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지의 약간 넓은 콧대에 비해 코끝은 얄쌍하게 모양이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콧볼은 눈 사이 거리의 정도로 아주 적당해 보이는데요.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는 약간 넓어집니다. 아까 옆모습에서 말씀드린 코끝 아래 비주, 인프라팁 로뷸의 볼륨감이 정면에서도 언뜻언뜻 보입니다.
네, 이제까지 뉴진스 민지 씨의 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민지 씨의 콜은 직선에 가까운 직반버선 라인의 자연스러운 콜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콧대 코끝이 높지만 특히 코끝이 아주 오똑합니다. 비순각이 약간 넓어서 어려 보이고 발랄한 느낌을 주고요. 코끝 아래 부분 볼륨이 잘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콧대에 약간의 두께감이 있지만 코끝은 얄쌍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고 어려 보이는 인상을 주는 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